대상그룹에서 연말을 맞아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산타로 변신했습니다. 청정원 상품으로 구성된 나눔박스 2018개를 포장해서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현 기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곳 북측 광장에서 대상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산타로 변신했는데요. 활발한 나눔 활동을 위해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청정원 나눌수록 맛있는 2018개의 행복 나눔 행사에는 임정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청정원 주부봉사단, 대학생 봉사단까지 250여 명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친근한 산타 복장을 하고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나눔 박스 2018개를 포장하는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나눔 박스는 대상그룹의 대표 브랜드인 청정원의 물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장류와 조미료, 파스타 소스 등 27종의 식료품으로 구성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연말 행사는 대상이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해오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웃 사랑으로 추위를 녹이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는데 이제는 매년 진행하는 대상의 나눔 활동이 됐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2018개의 청정원 나눔 세트가 전국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나눔 세트를 받고 기뻐하실 이웃들을 생각하면 한겨울의 추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작은 도움이 이웃분들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정원 카레 여왕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성령 씨도 참여해 나눔 활동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일일 산타로 변신해 나눔 박스 포장에 나선 임 대표와 임직원들은 올해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앞으로도 매년 연말 진행해 대표적인 나눔 활동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대상 청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은요. 대부분 이제 결식 아동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 저소득층들을 위한 그 식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 꾸러미를 통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저희가 따뜻한 음식 한 끼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상 청정원은 이런 그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이런 식품 꾸러미 제작 활동들을 꾸준히 지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눔 박스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광역 푸드뱅크 센터를 통해 전국 소외계층에 전달됩니다. 대상은 서울시 푸드뱅크의 사업 첫 해인 1998년부터 현재까지 푸드뱅크를 꾸준히 후원해 왔는데요. 또 매년 종갓집 봄김장 나눔 행사와 연말 식료품 나눔 박스를 전하는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 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임직원들의 정성을 가득 담은 나눔박스 전달을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상 나눔 행사 현장에서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